Thank you.
네, 안녕하세요. 알코올릭 바이올리니스트 김기환입니다. 먼저 감상하신 두 곡은 너무도 유명한 차이콥스키의 명곡 백조의 호수, 그리고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인터메조 두 곡 감상하셨습니다. 먼저 저희 팀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팀은 클래식 현악기 연주자 두 명, 그리고 재즈 뮤지션 두 명으로 이루어진 네 명의 구성인데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코올릭에서 피아노와 편곡을 담당하고 있고 각종 이제 어려움 속에서 멤버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코올릭의 드러머 석다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첼로를 연주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신입으로 들어와서 어리버리 약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최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저희 오늘 공연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오늘 공연의 주제가 올드 앤 뉴예요. 딱 들으시면 무슨 얘기인지 감이 오실 것 같은데, 옛 것과 현대의 것두 가지가 공존해서 한 자리에서 감상하실 수 있는 게 저희 오늘 공연의 포인트거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프로그램들이 거의 다 클래식 명곡들, 굉장히 예전에 작곡된 작품들인데, 그것들을 그대로 연주하는 게 아니라 저희만의 해석을 거쳐서 새롭게 편곡해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두 곡은 슈만의 트로이메라이 그리고 쇼팽의 왈츠, 이렇게 두 곡인데요. 슈만의 트로이메라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평온하고 되게 꿈을 꾸는 듯한 잔잔한 매력이 포인트고, 그리고 쇼팽의 경우에는 정열적인 탱고 느낌으로 저희가 편곡을 했습니다. 두곡 연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두 곡 감상하셨습니다. 저희 팀원분들에게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동안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희가 맨날 만나면 리허설하기에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따로 질문을 드리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궁금했던 부분들을 질문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석다현 씨 같은 경우에는 재즈 음악계에서 되게 오랜 시간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직접 연주하실 일은 흔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연주하는 곡들이 물론 재즈의 느낌을 많이 섞기는 했지만 곡 원곡 자체는 클래식의 곡이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을 연주를 함께 하실 때 혹시 그동안 연주하던 것과 스타일이 다르게 해야 됐다거나 아니면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기본적으로 이제 클래식 음악에는 저희가 아는 그런 고전 명곡들에는 드럼이란 악기 자체가 보통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아예 없는 것을 만들어서 상상을 해서 이렇게 넣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었어가지고 이제 평소 연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금 도전되는 연주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편곡자가 보통은 이제 또 상상하시는 사운드가 있고 또 제가 상상하는 사운드가 있고 근데 이게 가이드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마찰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지만은 반면에 또 제가 상상하는 그대로 뭔가를 쳤을 때 이 내가 알았던 이 곡이 이렇게 바뀌는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겪으면서 되게 고무적으로 임할 수 있었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혹시 그러면 현악기 연주랑 같이 연주를 하신 적이 흔한가요? 재즈 안에서? 제가 주로 이제 같이 연주를 많이 하는 현악기라고 하면은 이제 일렉 기타나 베이시스트 이제 보셨던 그 콘트라베이스 연주자들이 거의 전부인데 이제 보잉으로 하시는 바이올린이나 첼로 악기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조금 챌린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우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에 들어오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사실 준비 기간이 한 달, 길어야 두 달인 것 같은데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너무 훌륭한 연주를 보여주시고 계신데 혹시 비결이 있었을까요? 일단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워낙 이렇게 나머지 세 분이서 그 전부터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게 많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거를 이렇게 덥석 받아서 그냥 쉽게 연주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는 그렇게 많이 처음에는 불편함이 없었고요. 다만 처음에 어려웠던 거는 이제 석다현님과는 반대로 저는 이제 재즈 악기와 연주를 할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리듬적으로 이걸 이제 그루브라고 하나요? 그루브를 타고 하는 게 처음에 많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도 옆에서 많이 알려주시고 부족한 점 있으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용리, 피아니스트 용리 씨께서는 사실은 저희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편곡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셨어요. 많이 편곡을 하시기도 했고 저희 리허설 과정에서도 되게 애를 많이 쓰셨는데 편곡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스스로 생각했던 사운드와 실제로 저희가 연주를 했을 때 나오는 사운드가 얼만큼 가까웠을까요? 글쎄요, 이게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찰떡같이 이렇게 잘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물론 안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주로 리듬적인 부분에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고 선율적이나 어떻게 음을 표현하는 아티큘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상당히 만족스럽게 그거를 편곡자로서 지켜봤었는데요. 그래도 뭐 저희가 합주나 이런 리허설들을 통해서 그걸 조율해 나가고 하는 과정이 저는 나름 즐거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연주 드렸던 곡목은 다 클래식 명곡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앞으로 연주할 두 곡은 재즈 명곡인데 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앞으로 들려드릴 두 곡은요.
스마일이라는 유명한 재즈 스탠다드 넘버고요. 두 번째 또 이어서 들으실 곡은 맘보인이라는 라틴 넘버입니다. 스마일이라는 곡은 찰리 채플린, 코미디언으로 유명한 찰리 채플린이 작곡한 곡이에요. 뭐 코미디언으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방면에서 여러 재능을 보여주신 분이고, 또 가사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힘들 때나 외로울 때나 이렇게 웃으면 좋은 일이 올 거다라는 그런 낭만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은 더욱더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어서 들려드릴 맘보이는 쿠바라는 나라 쪽에서 이렇게 연주되는 신나는 리듬들을 저희가 더해서 연주 들려드릴 거고, 또 객원 연주자분들 베이스 색소폰 들어와서 좀 더 풍성한 사운드를 들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마일과 맘보인 두 곡 연이어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두 곡 감상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객원 연주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색소포니스트 이수정님, 베이시스트 류형곤님이셨습니다. 어느덧 저희 마지막 순서가 됐는데요. 마지막 곡은 드뷔시의 달빛이에요. 이 곡은 용린님께서 주도적으로 편곡을 많이 맡으셨는데 곡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드뷔시의 달빛은 제가 평소에도 너무 좋아하던 곡이고요. 여러분들도 CF나 영화 등의 매체를 통해서 많이 이미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곡을 들으면서 그런 뭔가 이미지나 이런 풍경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이 이렇게 되게 들렸고요. 또 동시에 그런 시네마틱한 전개가 굉장히 세련되게 느껴져서 제가 알고 있는 이런 현대적인 좀 재즈 사운드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편곡을 할 때 애초에 저희 멤버 4명 외에 객원 연주자분들을 포함해서 연주할 거를 구성해서 편곡을 해봤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다채롭고 좀 더 풍부한 사운드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알코올릭이 편곡한
현대적인 달빛을 즐겁게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알코올릭이 이제 그동안은 클래식 명곡들을 재해석하고 관객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거에 많이 중점을 맞췄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되게 다양한 작업들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편곡뿐 아니라 작곡 뭐 아니면 다른 콜라보레이션 같은 것도 저희가 구상 중에 있으니까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드뷔시를 마지막으로 저희는 무대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